자, 하이리모진 이 정도는 해야지. 2열에 이렇게 승차 모드, 그리고 3열로 딱 넘어가면은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모드에 발 딱 올려놓고 릴렉스 앞에 딱 올리고 딱 누워서 가면은 이게 바로 의전 시트지. 자,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위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저 요즘에 이렇게 짧은 게 유행이래요, 신피디님. 근데 옷값이 너무 비싸. 우리 차 시트가 오히려 더 싼 것 같아.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차량이 출고되는데, 이제 눈은 모였어요. 날씨는 역시 시베리아 공기가 내려와야만이 맑은 것 같아요. 맑음 속에 비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 안쪽에 이솔라 단열, 그리고 외장 쪽에 다 했어요.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신차 패키지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이드 스텝 전후 바디키까지 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모습 비춰 주시죠. 자, 외장은 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진 않아요. 일반 사람들 보면 비슷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디자인을 했다는 거, 독특한 디자인, 특히 보조 제동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는 것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보이고 있어요. 왜냐? 많이 출고됐으니까요. 하지만 안에 내용, 실내 쪽의 내용은 사용자 용도마다 다 틀려요.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궁금하시면은 시청해 주실 거죠. 어저께 목베개 30개 이벤트 쐈는데 반응이 졸라나 모르겠네. 비춰주시죠. 와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의 실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을 만날 수 없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게다가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죠. 이렇게 30mm 이상의 빵빵 쿠션, 열선 따뜻하다. 그리고 허리 잡아주는 버킷형,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동승석 그리고 운전석 모두 편안하게 피로감을 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 모니터 12.5인치가 있고, 그 바로 앞에는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도 선택을 했습니다. 인기 좋아요, 블루투스 마이크. 성능도 네, 정말 좋습니다. 자, 후석에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저거는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로 당연하고요.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 그레이, 라인 매트 여러 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1열 쪽은 뭐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고요. 당연히 오늘의 주제는 뭘로 할까, 심피디님? 큰일 났네, 생각이 안 나네.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승용, 충족. 하지만 의전용까지도 충족하고, 그리고 차박까지도 충족할 수 있는 모드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비춰주시죠. 바닥 쪽에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당연하고요.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뭐 사계절이 지나도 끄떡없습니다. 폐차할 때까지. 그리고 청결 유지가 아주 유리하다는 거. 제가 몸을 받쳐야 된다고 했죠. 자꾸 사이드스텝 밟고 올라가서 운전석 뒤쪽 승차 모드, 키가 173인 이 모델이라고 할까?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이만한 넉넉한 공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트 중간은 브라켓에 뭔가 가미되는데 바로 전후 이동 이렇게 부드럽다.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좌우 이동, 좌우 이동도 부드럽게 이렇게 전후 좌우가 한 레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트원의 특허인데, 이것이 끝이면 서운하죠. 바로 플러스 회전 시트 기능, 즉 뒤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뒤보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바닷가를 딱 볼 수도 있고, 서로 마주 볼 수 있고, 카페 분위기도 연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트원의 회전 시트는 이렇게 회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더더기 없고 높이가 순정 높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건방지게 다리를 올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다리 올려놓는 것은 다른 버전. 자, 이렇게 뒤보기가 가능하고, 요는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여기 있죠. 바로 딱 전동 침대 시트 현재 릴렉션 버전입니다. 가운데 버튼을 딱 누르면 앞부분이 쫙 올라가죠.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건방지게 회전 시트에 딱 올려놓고요. 당연히 안전벨트 3점씩 매줘야 됩니다. 3점씩은 기아 순정에 있는 안전벨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죠.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등판을 뉘어보겠습니다. 딱 어느 정도 뉘운 상태. 야, 이 각도면은 정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에는 뭐가 있죠? 노래방. 예. 네, 한 틀어볼까요? 한번 볼륨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노래방 남자키 2년 2선이 나오고 있는데,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더라도 노래 한 곡씩 하면 끝장나죠. 왜냐? 아트원의 모니터는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순정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이 나오고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끝장납니다. 자꾸 왜 노래방 쪽으로 기울지? 내가 좋아해서 그런가? 오늘 그 주제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말 비싼 값비싼 의전용 전동시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열선 들어오죠. 예, 이 상태에서 팔걸이 있고요. 팔걸이 좀 허다 좀 하면은 뭐 빼서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장거리 갈 때 다리 쭉 펴고 갈 수 있는 왜냐? 회전 시트가 되어 있으니까요. 굳이 의전용 시트 할 필요가 없다고 자꾸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또 서운하죠. 예, 전동 침대 시트는 롱레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짠 앞으로 당겨주면은 현재 2열이 승차 모드죠. 예, 승차 모드 상태에서 앞으로 당겨주고 등판을 뒤로 누우면은 바로 물론 이 각도 얼마든지 원하는 각도에서 스톱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야 이런 모드는 또 뭐야? 거의 뭐라 할까 비행기 뭐 비즈니스보다 더 편할 것 같은데 예, 더 뒤로 뉘어 보겠습니다. 완벽한 수평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릴렉션 모드는 노면은 바로 넘어가고 이 상태에서 바로 등판과 방석을 수평을 이루게끔 해주는 버튼 한 번만 딱 눌러 주면은 이렇게 완벽한 수평 바로 이것이 아트원 침대 시트의 특허이면서 장점입니다. 즉 완벽한 수평 정말 완벽한 수평 물론 테일게이트를 열든가 아니면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긴 상태 베개를 빼고 이렇게 보조 베개를 팔걸이를 보조 베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것만 하자고요. 이 상태에서 딱 누워서 갈 수도 있는 버전입니다. 당연히 테일게이트를 열면은 침대 시트가 50cm 정도 쫙 밖으로 나가죠. 리어 텐트 꼬리 텐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2열을 앞으로 당기면은 언더 소포트까지 펼쳐져서 최대 1900까지도 완벽한 수평을 위한 전동 침대 시트가 된다는 거. 즉 평소에는 이렇게 회전 시트에 발을 올려놓고 장거리 가도 끄떡 없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는 것이 바로 본 차이 장점입니다. 자 시트 플러스 상부 쪽도 한번 잘 비춰지나요? 상부 쪽에 예, 와우 샤무드 재질 그리고 센터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현재 반짝반짝 이렇게 색상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색상도 고정시킬 수가 있고 밝기 조절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히터 바람 아 뜨겁다 무시동 히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2시간 틀어놔도 예, 히터 바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7개의 금형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운행시에 잡소리 안 난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잡소리 나고 AS 나면 꽝이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는 루프 쪽에 AS 거의 없어요. 예.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와 후석에서 한번 더 틀어볼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와 사운드 끝장납니다. 마이크 가져올 걸 그랬나 내 거. 어쨌든 장거리 운행 시에 후석의 대형 모니터 그리고 앞쪽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조수석 승차에도 가사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죠. 에, 마이크 잡으면은 한국식 하면은 뭐 장거리 운전이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부연 설명도 해야 돼요. 화질 정말 좋은데 예,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또 무시동 상태에서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드라마, 영화 등을 볼 수가 있죠. 왜냐?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스피커가 아닌 무시동 상태에서는 자체 스피커로도 충분히 들을 수가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특징입니다. 자, 매일 유튜브에 설명하지만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1열 쪽 그리고 2열의 스위블링 회전 시트 그리고 리무진 시트도 됐어요. 예, 그리고 3열의 릴렉션 버전의 전동 침대 시트가 가미된 황제 차박 6인승의 가성비는 아마 2023년대도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아트원 전국 지사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침대 시트 역시 따라오는 업체들 많이 있지만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현재 1000개 정도 나갔어요. 근데 AS가 5개 그것도 손님이 약간 부주의로 교체해 준 거 제로. 자, 이 정도로면은 제품력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가 있죠. 회전 시트도 마찬가지죠. 예, 잡소리 안 나고 AS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트의 튜닝 더 중요한 거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꼭 합격을 해야만이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 심폐네요. 후석 쪽에서도 약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브레이크 또 밟어? 밟아주세요. 아이씨. 오케이. 우리 심폐님 시키는 건 뭐든지 해야 돼. 한번 밟았습니다. 놓고요. 한번 밟았습니다. 됐죠?
자, 이렇듯 후석의 보조 제동등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이고요.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블 기아 신형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마크 042825의 775가 붙어서 출고되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후석 쪽에서 비칩니다. 시트가 뒤로 뉘인 것 같아. 내가 릴렉스를 아까 했구나. 이 버튼 눌러서 다시 이렇게 수평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 상부 쪽 비춰주시죠. 상부의 모니터 현재 유튜브의 노래방 실행되고 있습니다. 뭐 초혼 남자 키, 뭐 좋은 사랑 남자 키, 뭐 MR 악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쪽에서 비치니까 예뻐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21.5인치 모니터와 전체적인 디자인도 한 번쯤 비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양쪽 회전할 수가 있죠. 그리고 3열에는 이렇게 완벽한 짠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설명했듯이 헤드레스트를 쭉 빼고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자, 본 차량은 전기 장치는 제외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내에서 충분히 뭐 운행시에 열선도 있고 침낭 하나만 있으면 영하 20도에서 충분히 잘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설명 하나 빠뜨린 거. 상부에 이렇게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완벽 개방, 더불어 캠핑 등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혹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뭐 호화 럭셔리, 제가 지금 몸소 보여드린 거 뭐였죠? 오늘의 주제 의전용 시트도 된다는 거, VIP 시트도 된다는 거. 왜 회전 시트만 감이 되면은 맞죠, 신피디님? 더불어 이렇게 차박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아트원에서는 호화 럭셔리홈보다는 돈을 들이더라도 실용성이 있고 가성비 있는 쪽에 쓰라고 자꾸 강조를 합니다. 저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에도 정말이지 많은 분들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왜냐? 뭐 하이리무진 하이루프도 좋지만 나름 실내 쪽에 소프트웨어도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해서 아트원 본점 물론 전국 지사를 통해서도 많이 구입 그리고 튜닝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점심 먹으러 가야죠, 신표님. 자,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또 즐거운 하루이죠.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뭐 어때 이 정도로면은. 감사합니다.